GD 그 양반은 뭔가 진짜 그냥 천상 연예인을 안 했으면 안 되는 좋아해, 사람이고 GD라고.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. 근데 너도 그런 게 있어. YG 안에서는 영통 한번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. 자 이제 나오죠. 본심 나오죠. 본심. 친한 분 있어? YG 안에서 바로 연결한다고? 영통? 누구야? 뭐해? 저 쇼장이에요. 쇼장? 쇼장? 어디야? 저 파리에 있어요. 너 파리야? 파리? 아 진짜? 언제 갔어? 4일 전에 갔어요. 누구야? 아 진짜? 누구야? 아니 안 나왔네. 하이. 아 누나도 갔어? 모자 쓰고 있으면 머리 왜 만져요? 나 지금 캠핑 왔는데 내 옆에 너 팬 한 명 인사해도 돼? 우와! 우와! 누구야? 와! 우와! 누군데? 와! 우와! 와, 안녕하세요! 제인이? 오, 오 너무 신기해. 제인이야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와, 우와, 맙소사. 독수리 소리를 내네. 어이구, 파리에 계시구나. 어, 저 반갑습니다. 어, 진짜. 혼자 사세요?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. 예, 가족끼리 사세요. 계속 혼자 살면 위험해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어,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. 아, 그 응원할게요. 나 진짜 너무 팬이에요. 아, 우리도 팬인데. 어, 이거 진짜. 오. 아 근데 내 몰골이 너무 이게 해가지고 좀 슬프다. 걔 하나 꿈이었어. 꿈이었대. 아 이거 형 타고 가라고 좀. 아 생일 들어라. 아 기분이 우울해지지. 야 너 한 잔 먹을래? 야 기분이 되게 복잡 미묘해졌어. 봤을 때 그 너무 뭐라고 했죠 형? 혼자 살아요? 이랬나? 아 몰라. 갑자기. 그 슈퍼스타죠 제인 씨. 그리고 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취했네. 가장 아름다운 분이죠. 그렇다고 내가 왜 그렇게 호들갑 떨었는지 나는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나는 거야. 그냥 제인 씨 뭐 정말 팬이에요.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응원합니다. 멋지게 딱 전화를 남겼어야 되는데. 와! 와! 와, 안녕하세요! 호두갑 또 내가 싫더라고. 자괴감이 들더라고, 나한테. 왜 자괴감 들어? 아, 너무 좀 이렇게 얌전하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이거 응원합니다. 약간 좀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그래도 뭐, 그래가지고. 팬인데. 너무 모양새 빠지더라고. 근데 그게 더 꼴보기 싫어. 그래. 저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게. 맞아, 얼마나 좋아요, 팬이었는데.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. 아, 형답잖아요. 그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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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일 모레 40인데 내가 그 소리 지르기 좀 그렇지 않니? 아니, 나 60대에서도 와! 와! 와!